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오늘은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크게 유학과 불교의 발전, 그리고 또 이제 대장경판이라든지 아니면 첨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고려에 대표하는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있는데요. 자, 그 문화유산을 우리가 하나하나 시기별로 나누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학의 발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기별로 봤을 때 이 고려시대의 시기는요, 그 문화를 이제 향유하는 그 주체 세력에 따라서 조금씩 특징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고려 초기에는 이제 그 지배층이 이제 호족이었었죠. 그래서 이 호족들은 이제 사회적인 기풍이라든지 그 지배층의 기풍이 굉장히 자주적이고 주체적이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고려 초기의 이제 특징이고요. 그다음 고려 중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 호족이 문벌 귀족화되면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이제 사회적으로 특권을 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보수적이고 이제 약간 학문화되면서 이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약간 폐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좀 지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신집권기 때는 여러 가지 유학의 발달 같은 경우에는 살짝 위축이 되게 됩니다. 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하게 되거든요. 자, 그다음 원간섭기 때는요, 드디어 이제 안양이 원나라로부터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수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성리학적인 사관에 따라서 이 유학이 조금 더 체계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교처럼 교리가 생기게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유학의 발전을 이 특징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한번 유학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고려시대는 물론 불교사회였어요. 하지만 정치는 이제 유교로서 통치를 했었죠. 자, 일단은 초기에는 육두품 계열이 이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태조 때부터 이제 그 유학자들이 활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광종 때는 과거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이 육두품들이 골품제에 갇혀서 활약을 못하다가 이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활약을 하기 시작하죠. 자, 이에 이 빛을 발한 사람이 바로 최치원의 손자였었던 바로 최승도였어요. 성종대의 최승도는 시무 28조를 올림으로써 유교로서 통치를 하게끔 이제 성종에게 간언을 하게 되고요. 자,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이제 고려는 유학과 불교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중기로 가게 되면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문벌 귀족 사회가 보수화되게 되고 또 유학은 이에 비해서 이제 문벌 귀족은 이제 과거로 이제 등극을 해온 이제 전문적인 계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배층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상당히 많이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때 유교가 전문화되고 학문화되고 철학화되기 시작하죠. 자, 이때는 이제 이 시문을 중시하는 귀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최충이라는 사람인데요. 최충의 문헌공두라에서 이 부제학당이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게 되는데 이때 이 사학의 이 사학 12도와 같은 이런 사학들이 많이 번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중기입니다. 최충은요, 관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바로 구제학당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문헌공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9개의 전문 강좌를 이제 개설을 해서 이제 홍보학적인 그런 유학에서 조금 더 철학적인 거를 가미를 해가지고 이제 좀 더 발전된 그런 유학의 체계를 보여주는 이 최충의 구제학당이었고요. 자, 이 구제라고 하는 거는요, 9개의 전문 강좌로서요. 성리학과 약간 비슷한 관계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제 유학이 좀 더 깊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보식에 이르러서는요, 이제 약간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유학으로 살짝 변모가 되고요. 무신정변 이후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벌 귀족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되면서 무신 때부터는 이제 유학 교육이 굉장히 침체화되고 이 학문적으로 이제 뭔가 연구가 되고 발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침체가 돼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 제도로 인해서 이제 여러 관리들을 뽑는 그게 쇠퇴하게 되면서 음서 위주로 해서 무신정변 이후로는 음서 위주로 해서 관리가 선발되는 것. 자, 이렇게 봤을 때 유학이 상당히 침체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교육기관으로 보자면요. 우리가 이제 뭐 삼국시대에서는 고구려에서는 태학, 그리고 지방에 장수왕이 만들었던 경당, 백제에서는 오경박사를 비롯한 박사제도, 신라에서는 화랑도, 통일신라에서는 신문왕이 국학을 만들었죠. 자, 그리고 이제 발해에서는 주자감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국자관이라고 하는 학교가 바로 성종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국자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이제 성종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중기 때 최충의 부제학당과 같은 이런 사학이 밀려서 살짝 위축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 국립 이 대학이었던 이 국자감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뭐 예종이라든지 숙종이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자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국자감은요, 일단 유학교육을 하는 이제 국자감, 체학, 사문학으로 나눠지고요. 이 중에 이제 국자감이 가장 좀 높은 그 귀족의 자제들이 올라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학이 상당히 사학에 비해서 많이 침체가 된다 그랬었죠. 자, 요거 때문에 이제 그 국학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예종 때 만들었던 양형고와 칠제입니다. 자, 양형고 같은 경우에는 국립 이제 장학재단이고요. 그 다음에 칠제 같은 경우에는 일곱 가지 재능을 이제 만들어주겠다는 그건데 이 칠제 안에 이제 무학제라고 해서 무인을 양성하는 그 교육이 들어있다는 것. 이것도 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서적푸는 숙종 때 이제 이 국자감 안에 만들어 놓은 이 학문연구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국자감에서는요, 자판교육도 함께 시행이 됐다는 것. 이건 아마 성종관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건데, 이 조선시대 성종관이랑 조금 비교를 해서 이 자판교육이라든지 기술학교육 같은 경우가 원래 조선시대에 가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국립 교육기관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데 이 국자감에서는 자판교육까지 시행했다는 것. 자, 요거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은 이제 초기에 있는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자감, 중앙에 국자감이 있고 지방에는 향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죠. 중기에는 이제 사학이 융성을 하게 되면서 이 사학 12도라고 그래서 최충의 문헌공부가 굉장히 유명했고요. 관학을 이에 진흥하기 위해서 뭐 양형고, 칠제, 서적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자, 후기에는 관학을 이제 조금 더 진흥시키기 위해서 양형고가 이제 이렇게 장학재단을 꾸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실을 조금 더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서막전이라고 하는 이 장학재단이 다시 이제 설립을 하게 되고요. 또 국학을 성종관으로 계층하게 되면서 이 학술기관으로서 이 국립 이 대학을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관학진흥책으로 이제 우리가 숙종과 예종 때 있었던 이 양형고 칠제 그리고 서적포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예종 때는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청영각, 고문각, 뭐 천장각, 임청각 등의 학문연구소라든지 여러 가지 도서관이 설치되었다는 것. 자,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간석기 때 있었던 충렬왕 때하고요, 공민왕 때 교육도 이제 개혁을 한번 하게 되는데요. 충렬왕 때는 이제 국학에다가 문묘를 이제 설립하게 되고 이제 서막전을 들여서 관학을 좀 진흥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고요. 공민왕 때는 이제 순수 유학 교육이었던 이 성종관으로 이제 개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리학자들을 계속 유출을 이제 해내는 거죠. 이 성리학자가 바로 신진사대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게 됐던 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관리를 뽑는 제도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요. 우리가 고대 국가에 이르러서는 항상 이제 뭐 관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이제 본인의 이 심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그런 게 조금 더 강했는데 이제는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요. 관직에 진출해서 가문을 높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출세하게끔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교육제도와 함께 엮어서 보아야 되는 게 바로 관리등용제도입니다. 자, 이때는 광종이 만들었던 과거제도를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 문벌귀족의 혜택으로 있었던 음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이 음서는 총 9품 중에서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의 자식들을 이제 시험을 보지 않고 관직에 임용하는 제도를 우리가 음서라고 하는데요. 9품 중에 총 5품까지 줬으니까 거의 과반수 이상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려의 이제 이 귀족적인 사회를 우리가 엮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과거제도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과거제도는 문과, 그 다음에 잡과, 그 다음에 승과. 자, 요렇게 봤었는데, 무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무과가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이때 우리 송나라의 기품이었던 문치주의를 이제 고려가 좀 닮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신 위주로 이제 관리가 운영되기 때문에 무신들이
조금 이게 떨어지게 되는 그 사회 기풍을 닮아서 이제 문과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먼저 이제 과거제도에서 이제 문과는요, 대체적으로 이제 재술과와 명경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재술과 같은 경우에는 논술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나 구, 송책 이런 것들을 이제 문학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뭐 한문학과 시문책 이런 것들을 시험으로 봐서 명경과보다는 조금 중시되는데요. 이렇게 논술 시험이었던 이런 재술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교 경전에 대해서 이제 쓰거나 이제 이해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는 이런 능력 시험이었던 명경과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재술과가 명경과보다 조금은 앞서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대체적으로 이 당시의 사회 기풍이 이제 글을 쓰는 사장이 더 중시되었고요. 경학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경전을 읽고 이제 외우게 되는 이 암기 시험이었던 경학이 사장보다는 조금 뒤처졌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은요, 뭐 의학, 천문학, 음양지리학, 유락, 뭐 소학, 산학,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승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남북국 시대 때, 통일신라 후대 때 보면은 이제 교종과 선종으로 나눠지죠. 자, 이렇게 교종선과 선종선으로 나눠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일단 예비시험이었던 종선을 보고요. 그 다음에 본시험이었던 이제 대선으로 해서 이렇게 2차 시험으로 보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문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는데, 예종 때 시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중단이 되고요. 공양원 때 정식화가 되었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이제 거의 문과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거 시험의 응시 자격은요, 양인 이상이면 모두 다 볼 수 있었어요. 즉, 볼 수 없는 계층을 한번 볼까요? 일단 법제적으로 양인 이상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향소 부공민, 그리고 또 노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응시를 할 수가 없죠. 자,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느 과에 주로 응시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재술과나 명경과 같은 이런 문과는요, 주로 귀족과 향지들이, 자제들이 시험을 주로 봤고요. 또 잡과 같은 경우는 백정 농민들이 시험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중인계급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잡과를 주로 많이 봤었죠. 왜 문과를 이렇게 보기가 힘들었을까요? 바로 이제 국자감에 입학을 해야 이제 이렇게 문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국자감에는 이제 귀족의 자제들만 입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양인에게는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제 열어놓긴 했지만 학교에서 다 이제 문을 닫아버렸죠, 양인에게. 자, 이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양인은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자, 일단은 문과 응시 절차를 일단 한번 보면요. 국자감시 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예구시라고 하는 본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왕이 직접 이렇게 해서 그 몇 등 몇 등 이렇게 순위를 선발하게 되는 혹시까지 이렇게 3차전으로 보게 되는 거죠. 예비시험에서 합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 가지 친사의 호칭을 이제 갖게 되고, 이제 본시험이었던 예구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예부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3년 이상 국자감에서 수학을 해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들이 이렇게 그 문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과거 합격자고, 그 다음에 그 시험 감독관 있죠? 이 둘의 관계가 결속이 굉장히 대단했던 시기가 바로 고려시대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좌주 문생제라고 하죠. 좌주를 우리가 시험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문생은 시험을 보는 사람인데요.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요. 이랬기 때문에 이제 부정부패가 조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좌주문생제가 폐지되게 되면서 시험감독관과 이 시험을 보는 사람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이 좌주문생제가 끈끈했다는 거. 자, 요게 특징이고요. 자, 이와 같이 이런 특징을 비롯해서 이제 고려시대 과거제도는요, 특징을 한번 보자면 일단 문과시험이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성적과 그 다음에 이 출신 문벌이 그의 이 관리를 임명한 데 있어서 크게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서에서 이제 추천으로 가는 거잖아요. 오품인왕의 관리의 자식들에게 주는 음서보다는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승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좌주문생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됐다는 거. 자, 여기 특징이 되겠죠.
자, 음성을 한번 더 살펴보면요. 오품 이상의 고위 관리에 자식들은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이제 추천으로 인해서 이제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자, 이거는 바로 귀족의 특권을 계속 세습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 밖에 이제 기타 선발 방식이 있어요. 고급 관리를 추천하기 위한 청거와 그 다음에 이제 문신 월가법이라고 해서 문신들이 이제 계속 이제 관직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 공부를 놔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문신들에게 학문을 계속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승진시험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유학의 발달, 즉 교육기관과 그 다음에 이 관리 등용제도까지 보았는데요. 자,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유학하면 발달하면 가장 이제 떠오르는 게 바로 역사서의 편찬일 거예요. 역사를 편찬해야만 그 나라의 이제 유지가, 전통성이 계속 유지된다는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국시대 때부터 계속 역사서를 편찬해 왔었죠. 하지만 삼국시대의 역사책은 남북국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은 현존하지가 않죠. 이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역사책에서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이 삼국사기가 유일하게 이 최초로 전해진 역사책입니다. 그러면 이 고려시대에 어떤 역사책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고려 초기에 있었던 이 역사책은 바로 이제 약간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서술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 오늘날은 전하지 않아요. 바로 이제 왕조실록으로서 이제 7대실록이 있는데요. 편년체로 쓰여져 있어요. 뭐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게 편년체인데 바로 이 7대실록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존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중기 때는 삼국사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짓게 된 거는 묘청의 성인촌도 운동을 김부식이 진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민심을 다시 재수습하고 문골귀족이 아직 죽지 않았고 국왕 중심에 있는 중앙집권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펼쳐냈던 책이 바로 삼국사기예요. 자, 이때 당시에 고려 중기에 이 문벌 귀족들은요, 대체로 신라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삼국사기 내용 자체도 신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가장 먼저 세워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신라 계승 의식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국사기의 특징으로 보면요, 기전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역사가 편찬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전체란 무엇이냐? 바로 뭐 봉기, 뭐 열전, 표지 이런 식으로 대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표하고 지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 대체로 봉기하고 열전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하나씩 따서 봉기의 기, 열전의 전, 그래서 기전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전체로 이제 서술이 되어 있는 이 책이 바로 삼국사기고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입니다. 자, 무신집권기에 이제 나타났던 역사책. 자, 무신집권기 때는요, 이때는 이제 대체적으로 무신들은 잘 싸우는 이제 잘 싸우는 지배층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때는 약간의 침체적인 모습을 또다시 볼 수 있고 외세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무신집권기 때 쳐들어왔던 몽고에게 40년 동안 항쟁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무신집권기에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동명왕이 누굽니까? 바로 주몽이 왕이 됐을 때 이 이름이 바로 동명왕이죠. 자, 이 동명왕 편에서는요, 동명왕을 이제 고구려 건국 영웅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민족의식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몽고랑 싸우게 되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이 관점, 그리고 애국심이 굉장히 많이 들끓겠죠? 자, 요거를 이제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원간섭기 때는요, 삼국유사와 제왕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삼국유사는 이제 여기 있는 삼국사기하고 약간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똑같이 삼국에 대한 역사를 편찬했더라도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 유교적인 사관이 조금 더 강하고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교적인 이런 사관이 굉장히 강한데 여기 이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는 둘 다 기전체예요. 그런데 이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삼국사기하고 다르게 여기는 사실만을 적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가지 뭐 설화라든지 야사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신화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이 삼국유사에 실려있죠. 자, 이승유의 제왕운기 한번 볼까요? 자, 이 제왕운기 같은 경우에는요, 상관은 중국의 역사 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하모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게 바로 이 제왕운기인데요. 자, 이 제왕운기는 이제 우리의 역사를 중국의 것과 대등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자주적인 표현이 강하게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제왕운기입니다.
자, 이 제헌기도요, 마찬가지로 이제 고조선의 이 우리가 그 이야기였던 이 당군신화 이야기가 여기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 원간섭기 때부터 고려 말기까지는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성과 유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걸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역사 이 사서까지 한번 이제 봤었는데요. 고려 후기에 나타났던 이 사설 한번 볼게요. 자, 이 고려 말기 이제 후기에 보면은 성리학적인 상관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죠. 그래서 역사 편찬을 하는 것도 이제 이 사략이라고 하는 이 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전통 의식이라든지 대명분을 중시하는 그런 성리학적인 유교 사관이 강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 자, 이 사략을 지었던 이재현이라는 사람은 이제 성리학을 굉장히 이제 연구를 이제 많이 하게 된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제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유학을 이제 이 사서까지 한번 봤는데, 이 유학에서 우리가 고려 말에 들어왔던 성리학을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리학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자면요. 이 성리학은 우주의 원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주론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인간의 심성을 철학적이고 사별적으로 연구하는 유학으로서 이런 그 우주론과 그 다음에 신성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기론, 이와 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자, 어떤 것이 더 위주로 되느냐. 자,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개로 연구가 되는 게 바로 이 성리학인데요. 중국에 있는 남송의 주자가 이제 집대성했던 이 학문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일단은 이제 유학의 철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던 고려 중기부터 이제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무신집권기 때 본격적으로 이제 불교계에서 신성을 논하는 이제 그런 사상이 나오게 되면서 유교하고 불교가 함께 갈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이 이제 대두가 되게 되죠. 바로 혜심의 유불일지설과 같은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되면서 성리학에 들어오게 되는 적극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원간섭기와 고려 말기 때는 굉장히 학문이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리학이 조금 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유학이 심화된 차원에서 조금 더 신유학이 더 많이 대두가 돼서 보이는 건데요. 자, 이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 유학 자체를 굉장히 심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한미층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성리학을 많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나라의 이제 사위의 나라였던 부마국으로 전락을 하게 되면서 그 암흑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자아를 유지하는 거죠. 자, 이 자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주자 성리학에서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자, 그러게 되면서 이제 안양이 충렬원 때 이제 원나라로부터 그걸 이제 소개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재현이라는 사람, 바로 여기 있는 사략을 지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춘성왕 때 이제 망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학문을 연구하면서 이 성리학을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색, 정몽주, 뭐 정도정, 권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 성리학의 이 사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바로 조선시대죠. 자, 대표적인 유학자 한번 보고 가면 안양은 성리학을 가져왔던 사람이고요. 백의정이라는 사람은 이제 원나라에서 성리학을 배워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재현은요, 우리 충선한 때 만들었던 망권당에서 이제 여러 학자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성리학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체계화시켰던 사람이죠. 자, 이 고려 말에 이 성리학은요, 대체적으로 실천적인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 주자의 이 덕목이었던 이제 소학을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속을 바로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자 가래들을 이제 채용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유학의 발달사에서 봤는데요. 유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 시기별로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이제 이 역사책이 편찬이 됐었고, 그 역사책의 특징에 대해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북자갑이라고 하는 이 관악이 이 사학이라고 하는 12도에 밀려서 이제 주춤하게 됐을 때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그거를 타개하려고 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서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남북국 시대 이후로부터 교종과 선종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교종은 오교로, 선종은 부산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분열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교종은 교종대로, 선종은 선종대로, 자기 나름대로 다섯 개, 아홉 개 이렇게 쪼개져 있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을 이 고려시대에는 통합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살펴볼 때는요, 불교 통합운동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불교를 통합하려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전체적으로 이제 불교에 대한 이제 고려의 사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일단은 호국불교였어요. 나라를 지키는 불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교하고 불교가 이제 거의 융합되어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불교 정책에 있어서는 이 태조 같은 경우에는 혼유십조에서 이제 우리가 봤듯이 팔간해와 연등해와 같은 불교 행사를 화려하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숭불 정책을 당부하고 했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광종 때는요, 이제 과거 제도를 시행했던 사람이죠. 이 과거 제도를 시행했던 광종 때는요, 이제 과거 제도 안에 승과를 도입하게 되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국사하고 왕사를 이제 칭하게 되면서 이 왕실의 고문 역할을 했었고요. 또 이 광종은 불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균열하고 하는 승려를 통해서 불교 통합 운동을 이루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해서 불교통합운동을 이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불교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교종은 교종대로, 선종은 선종대로 어느 정도 통합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균여가 있었던 불교통합운동은요, 먼저 1단계에서는 교종을 교종끼리 통합을 하는 거죠. 그러게 되면서 성상융합으로 이제 화엄종과 북상종 이 두 개를 이제 통합을 하게 되는 거고요. 2단계에서는 선종을 통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법안종이라고 하는 이 종파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 법안종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선종을 통합을 하게 되는 거죠. 교종은 교종대로 통합하고요. 그 다음에 선종은 선종대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이 교종과 선종은 통합된 교종과 선종을 다시 이제 통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서 이제 교종과 선종의 이 대립을 해소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균여가 있던 한 가지 운동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고현 행운 운동이라고 해서 불교를 대중화시키려는 운동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운동인데요. 이제 보현 시공가라고 해가지고 이 보현보살이 열 가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스스로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있는 이 책인데요. 향가로 이제 재밌게 풀이한 책이에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 균여가 불교를 통합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광종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만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왕이 주체가 돼서 일어난 이 불교 통합이 교단 통합에 그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체 세력이 이제 없어지니까 바로 다시 해산해버리는 결과를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불교 통합 운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고려 중기의 의천입니다. 자, 의천은 왕자 출신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불교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이 교종과 선종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말을 좀 잘 들어줬을 거예요. 자, 그럼 의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의천은 일단은 이제 교장도감을 설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교 책을 이제 그 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청사를 완공해서 거기 앉아서 천태교학을 강의를 하게 되면서 숙종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천태종을 개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장경판전도 만들게 되는 게 바로 의천인데요. 여기 있는 이 속장경이라고 하는, 원래부터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대장경 판이 있었는데 그 판을 좀 더 보완해서 만든 속장경을 의천이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되는 그 배경을 한번 보고 넘어가야 돼요. 이때 당시에는 귀족들이 상당히, 이제 문벌 귀족들이 상당히 힘이 센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귀족 불교였던 법산종이 굉장히 힘이 셌어요. 세력이 엄청 강했다는 거죠. 이제 이쪽이 이제 많이 융성하게 되니까 이제 왕신과 연결되어 있던 화엄종과 대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조금 있어요. 이 귀족 불교였던 법상종을 이 화엄종이 누르기 위한 방책으로 시행된 게 바로 이 불교 통합 운동이었거든요. 자, 이랬기 때문에 일단은 화엄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천태종을 개창하기 위한 게 바로 이 목적이 되는 건데요. 일단 1단계로는요, 교망경수를 제창을 해가지고 이 통합불교를 평가하면서 화엄교단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요, 성상겸합, 성과 상을 함께 겸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리적인 면을 통해서 이 법상종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3단계에서는 천태종을 이제 개창을 함으로써 선종을 포섭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은천의 불교 통합 운동을 교정 중심의 선종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천의 불교 통합 운동도요, 마찬가지로 은천이 죽은 다음에 선종이 독립을 다시 하게 됨으로써 화엄종이 분리를 하게 되고요. 또 한계적으로 보자면 너무 법상종을 의식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정치적으로 이 법상종을 누르고자 하는 이 통합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약간의 귀족적인 성격으로 결국은 통합이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신집권기 때 진우리했던 통합운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무신집권기 때 통합운동은요, 진우는 실질적으로 무신들의 지지를 받았던 이런 승려였어요. 자, 이 진우의 사상을 한번 보자면요, 일단 선종이 이제 무신집권기 때는 많이 부흥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무신들은 교종의 반란으로 이제 나왔던 이 무신집권. 자, 선종을 굉장히 많이 옹호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교정 세력이 많이 쇠퇴가 되어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무신집권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종은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참신성이 무신에게 굉장히 솔깃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진우는 이 무신 정권의 이 그 개혁 운동을 지원을 받으면서 선종을 중심으로 불교 교단을 다시 개편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일단은 이제 이 조계종과 천태종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때 신앙 결사 운동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진우라면 또 이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 바로 수선사 결사 운동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이때부터 이제 무신 때부터 불교가 굉장히 재산도 많이 생기고 신주도 많이 받게 되면서 백성들을 많이 이제 수탈하게 되는 고리대도 이제 주로 하는 곳이 바로 이 절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타락이 심하니까 뭐 참선을 통해서 불교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노동과 뭐 선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하게 되는 불교 본래의 장세로 돌아가자는 게 바로 이 수선사 결사 운동이었어요. 자, 요거는요 이제 우리가 조파로 보자면 조계종이 이제 수립이 되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백년사를 조직했던 이제 요새도 이제 가끔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요새 같은 경우에 천태종을 개창하게 되면서 이제 기치사회 교화에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진울의 사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이 진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불교계의 타락성을 비판하게 되면서 이제 지혜를 닦기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정의 결상입니다. 자, 이거에서 이제 나왔던 게 바로 정의 쌍수인데요. 이 정해쌍수는 도노점수라고 하는, 이따 도노점수 설명할 건데요. 도노점수라고 하는 그거의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건데, 정을 참선으로 보고요. 이제 해를 연구하고 이렇게 독성을 하게 되는 그 지혜로 보자면, 이거에 대한 이 본체와 이 작용, 본체를 우리가 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해를 작용이라고 본다면, 본체하고 작용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함께 닦자는 게 바로 정해쌍수입니다. 자, 그럼 도노점수 이제 짚고 넘어가야겠죠. 도노점수, 도노, 깨달음이에요. 이건 약간 선종 그 필이 좀 나죠. 그 다음에 점수는 점점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교정에게서 주로 나오는 수행 방법인데요. 이렇게 도노점수를 통해서 교정과 선종을 함께 닦는 의미가 바로 이 도노점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진우 같은 경우에는 교선일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걸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조금 더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진울은 교선일치를 성공을 시켰다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죠. 자, 의외를 한번 다시 보자면요. 일단 우리가 이 그 은천의 천태종을 교선절충이라고 한다면, 이때 진울의 이 조계종을 교선일치라고 할 정도로 이 성공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의의가 되겠고요. 이 무신정 이후로 이제 무신집권기, 원관석기, 자, 이때 이후로 불교는 어떻게 되냐면요, 굉장히 민중을 한 산종불교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이제 성교일치의 이 교리상으로 완전히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성리학을 수용하는데 사상적인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당시의 불교입니다. 또 그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던 게 바로 해심의 유불일치설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성리학이 수용할 수 있게 된 사상적인 토대가 되었던 게 바로 이 유불일치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불교가 상당히 많이 세속화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농장도 확대하고 고리대 놓고 그냥
이렇게 백성들에게 고리대 나서 이제 노비로 삼아버리거나 이런 폐단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제 수선자 결사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가게 되면 거의 다 단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고승들이 활약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이 불교의 폐단을 시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말기 때 되게 되면 이제 불교의 폐단을 이제 시정하지 못할 거니까 불교를 억압하는 운동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정조전의 불시작변이라는 책에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불시라고 표현하는 거에서 이제 강력한 이 불교 이제 이 거부운동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교까지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이 불교에 따라서 가장 많이 이제 나왔던 게 바로 인쇄술이에요. 자, 인쇄술은 바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게 여러 가지 불경들을 간행하게 됐던 책들이 다 이제 그 책들이 다 이 대장경으로 이제 이 판으로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계속 책이 만들어졌죠. 자, 처음에는 목판이었어요. 이 목판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잘라서 소금에 절여서 그걸 파가지고 이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나무이기 때문에 보존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똑같은 내용을 여러 장 찍는 데는 유리하지만 결국 닳아버리죠. 그러한 이런 안 좋은 점이 조금 있는 게 바로 목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후에 나오게 되는 게 바로 활판 인쇄본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금속으로 만들어진 인쇄본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대장경판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처음에 만들었던 대장경판은 이제 초조대장경이라는 판이에요. 자, 이 초조대장경판은요, 이제 우리가 현종 때 만들어진 건데요. 걸 안에 이제 2차 침입을 격퇴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염원으로 불교 교리를 정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속장경이라고 하는 이 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속장경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의천이 이제 이 속장경을, 초조대장경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만든 게 바로 속장경인데요. 이 그 주석서를 좀 간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송과 요의 이거를 이 주석서를 이제 다시 합쳐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든 게 바로 속대장입니다. 하지만 이 초조대장경하고 이제 속장경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몽고의 침입으로 다 불타서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건 여기 있는 팔만대장경인데요. 이 팔만대장경은 몽고의 침입을 우리가 40년 동안 있었죠. 그 몽고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격퇴하고자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이 팔만대장경인데요. 이 팔만대장경은 지금 현재 그 우리 해인사의 장경판전에 보존을 하고 있는데 이 장경판전이 굉장히 이제 보존 능력을 하는 데 있어서 목판인데도 불구하고 그 보존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죠. 자, 습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바닥에다 소금하고 수술 깔고요. 그 다음에 창문 같은 경우에도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딱 있으면 창문이 여기는 조금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고 여기는 좀 작고요. 여기는 작고 여기는 크고 이렇게 통풍이 되게끔 잘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장경판전인데요. 지금 현재 이 팔만대장경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까지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장경판전의 그 외부 모습은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팔만대장경은 이제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이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장경판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 불교의 이 통합운동과 그 다음에 이 장경판전까지 한번 봤는데요. 자, 이 목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닳기가 쉽다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활판으로 좀 닿지 않고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 개의 책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많은 책들을 이제 여러 종류의 책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한 개의 종류를 여러 개의 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책을 이제 다양하게 만들고 싶다는 그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염원이 불러온 게 바로 이 활판 인쇄본인데요. 활판 인쇄본은 이제 우리가 이 목판 인쇄본이랑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자, 이 목판 인쇄본 같은 경우에는 초도대장경, 속장경, 팔만대장경. 그리고 여기는 이 활판 인쇄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상정 고금리문이라는 이 인쇄본이 있는데 그 인쇄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이 활판 인쇄본은 바로 직지신체요절인데요. 여기 책에 직지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거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프랑스에게 이제 결국 우리가 약탈을 당했죠. 그 이후로 프랑스에게 지금 대여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도와있는 게 바로 이 직지신체요절입니다. 좀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교와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도교는 불로장생, 오래 살고 싶은 것, 자연과 하나 되어서 현세계 극복을 추구하는 것.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도교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팔간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우리가 도교나 민간신화, 이 불교가 어우러진 행사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불교적인 행사와 이런 이 도참사상, 즉 풍수도참사상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풍수지리설을 한번 볼게요. 자, 풍수지리설은요, 이제 풍수지리설하고 도참사상이랑 합쳐진 건데, 풍수지리설은 산세나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의 길, 흉, 이런 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상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묘자리 볼 때 이 풍수에 따라서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도참사상은요, 인간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의 기륭하고, 즉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예언이나 이런 어떠한 징조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예언 활동이에요. 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서 풍수도참사상이 이제 되게 되는데요. 풍수지리를 보고 예언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궁궐을 선택한다든지 도읍지를 선택한다든지 후에 조선의 이제 도읍지를 정한다든지 궁궐을 이제 이렇게 짓는 데 있어서 이 풍수도참사상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게 되죠. 자, 일단은 풍수사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이제 문종 때에는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을 시켜서 조금 이제 중시 여겼고요. 또 남경 길지설이라 해가지고 이제 한양을 천도하기로 한 거. 그 다음에 서경 길지설, 묘청의 서영촌 등등 일어났던 그 서경 길지설. 자, 요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기세양설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기세양설은 토지나 자연의 힘이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쇠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왕성했으나 나중에 이 힘이 떨어져서 쇠퇴하거나 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왕성한 곳으로 이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수도를 천도하자는 수도 천도운동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개선책으로 나온 게 비보사찰설인데요. 자, 비보사탑설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지리적으로 이제 너무 쇠약한 부분에다가 절을 짓고 탑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 그 기운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산형이나 험한 곳에 사찰이나 불탑들을 많이 건립해서 그 지리적인 조건들을 극복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후기에는요, 이게 너무 남설되다 보니까 사찰이 많이 남발되게 되는 이 후유증이 남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과학기술로 보면은 이제 중국하고 이슬람에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이제 수용을 하게 되고, 국자감에서도 이제 잡학 부분에서 여러 가지 유학, 서학, 산학이라든지 이런 과학기술들이 연구가 됐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천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천대, 즉 서운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천문학을 계속 연구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첨성대에서 이제 관측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또 역법은 처음에 당나라의 선명력을 사용하다가 나중에 충렬왕 이후에는 원나라에서 사용했던 수시력을 이렇게 채용하게 됩니다. 자, 인쇄술은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목판이 세번이나 활판이 세번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히 직지신체요절은 시험에 잘 출제가 되니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목판이 세번보다 활판이 세번이 좋은 거, 다양한 종류의 책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관이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의학 부분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의학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향약 구국방이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서입니다. 각종 질병에 대한 처방에서부터 여러 약재 같은 것들을 소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의학의 독자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게 바로 이 향약 구국방입니다. 자, 그리고 고려 후기 때는 우리가 화포가 들어오게 되죠. 화약 제조술이 들어오게 되죠. 바로 최무선이 이제 화약 제조술을 이제 알아와서 화약이라든지 화포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화청도감을 설치를 해서 이제 화약 무기를 제조하게 되는데, 특히 이거는 이제 고려 말에 홍건적과 외부가 쳐들어왔을 때 특히 외부의 침입을 물리쳤던 이 최무선이 이제 나가서 직접 싸우게 되는 진포대첩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조선 기술은 배 만드는 기술이죠. 대형 범선을 이제 주조해서 송나라와의 교역에 이용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좋은 선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각지에 있는 이제 조창에서 경창으로 이동을 할 때 이 좋은 선을 이제 조창에 배치를 해서 이제 이렇게 경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고려 말에 이제 배에 화포를 설치하게 되면서 해적을 소탕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원정, 우리 정동해전 기억하죠? 국민왕 때 그거를 하는 데도 있어서도 고려의 조선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과학기술까지 살펴보고요. 이제 화약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술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보자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건축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탑, 그리고 또 불상, 이런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축물을 한번 보자면요. 자, 여기 두 개의 종류의 건축물이 있죠. 자, 여기 있는 이 건축물은요. 우리가 주심포 구조라고 해요. 자, 여기 지붕 밑에 있는 데가 각각 기둥이 있죠. 그 기둥 하나에 이렇게 포가 있는데요. 이 포가 기둥 하나에 각각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 구조를 주심포 구조라고 합니다. 자, 기둥 하나에 포가 있다. 자, 이 주심포 구조는요. 이 하중이 공포를 통해 기둥에만 이렇게 딱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명쾌하고 간결한 느낌을 줘요. 깔끔하죠? 그래서 이때 이 하중을 받쳐야 하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불룩한 배울림 기둥이 유명한데, 우리가 배울림 기둥 하면 되게 봤던 게 부석사 무량수전이라고 하는 이 배울림 기둥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고 있죠. 특히 여기는 봉정사 금납정과 부석사 무량수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고요.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 자, 봉정사 금납전은 가장 오래된 이 건축물이고요. 목조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도 두 번째로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라는 거 잘 아셔야 되겠죠. 자, 이에 비해서, 자, 요 옆에 있는 거는요. 기둥 하나의 사이에 포가 몇 개 더 있어요. 포가 많죠?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는 다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심포 구조, 그 다음에 이 다포 구조. 여기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포가, 기둥이 이제 두 개 있는 사이에 포가 네 개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좀 더 화려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려 이제 전기 쪽에 이제 많이 이제 해당이 된다면, 여기 있는 다포 같은 경우에는 고려 후기부터 이제 조선시대까지 이제 다양하게 쓰이게 되는 게 바로 이 건축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석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석탑에서는요, 초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대에서 살펴왔던 이 석탑 같은 경우는 3층이라든지 5층 석탑과 같이 좀 간결하고 웅장하고 균형미를 많이 따졌다고 본다면, 즉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다각 다층탑이 나오게 돼요. 뭐 9층탑, 10층탑 이렇게요. 자, 일단 이게 불일사 5층 석탑인데요. 이 불일사 5층 석탑은 전형적인 그 고대의 탑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여기 있는 월정사 팔각 9층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층탑이에요. 송나라의 영식을 받은 건데 굉장히 화려하고 다각다층탑이죠. 자, 이게 이제 후대로 가게 되면 원나라로부터 이제 전해 내려오는 이 경천사 10층탑이에요. 이건 이제 10층탑으로 굉장히 화려하죠. 자, 이거는 나중에 조선 초기에 가게 되면 이제 원각사지 10층 석탑으로 그대로 계승이 되니까요. 이걸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 때 되게 되면 선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 이제 많이 밑계급 되겠죠. 그래서 선종이 발전함에 따라 또 부도는 더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부도, 약간 독특한 부도를 가지고 있죠?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고달사지 승탑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데요. 대표적으로 고달사지 승탑은 전형적인 이 부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독특한 이 부도가 두 개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여지는데요. 자, 이 부도 같은 경우에는 정토사, 흥국법사 이제 실상탑이라고 하는 이 부도입니다.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요, 법천사 지광국사현명탑이라고 하는 이 부도인데요. 이 두 개 부도 봤을 때 예전에 이제 우리가 고급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부도의 변천사를 보면서 시대별로 구분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통일신라에는 이제 우리가 저기 화순에 있는 이제 쌍봉사 철갑천사 부도라고 해서 그 가장 화려한 부도를 봤었죠. 고려 시대에는 이제 그 전형적인 탑으로서 이제 고달사지 승탑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토사 흥국법사 실상탑,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도도 굉장히 화려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상을 보시자면요. 자, 여기 있는 불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대한 불상들이 많이 조성이 되는데 특히 이렇게 균형미가 좀 떨어져 보여요. 이렇게 보면 머리 쪽이랑 해서 이쪽이랑 해서 거의 1대1을 이제 달리고 있는데, 자, 왜 이렇게
불상이 균형미가 떨어질까요? 그건 이제 기술이 떨어져서는 아니에요. 바로 고려는 이제 호족의 기풍을 갖고 있는 이제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각 지방의 특색을 살리는 개성 있는 이 불상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약간 지역에 따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형미하고 균형미 같은 경우에 조금 부족하고요.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보여준 게 바로 여기 있는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이라고 하는 불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대형 철불도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광주 충북리 철불인데, 자, 이 광주 충북리 철불 같은 경우에는 철로 불상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철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이거는 석고람을 좀 많이 닮았어요. 바로 부석사의 아미타열의 좌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활활 타오르는 이 광배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리고 이 둘은 이제 석고람과 마찬가지로 이제 항마촉진이라고 해서 한쪽 손을 바닥에다 내리고 한쪽 손을 이렇게 대고 있는 자 이런 수행을 하고 있는 거 요거 한번 특징 삼아서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청자 공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고려시대 하면 청자가 유명하잖아요. 자 이 청자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고려청자라 해서 파란 청자가 많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뭐 신라하고 발해 이 전통과 기술에다가 송나라의 자기 기술을 수용해가지고 독자적인 이 개척을 해당하는 건데요. 특히 11세기에는 이렇게 파란 고려청자가 유행하다가 12세기에서 13세기 되게 되면 이 상감기법을 이용한 상감청자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이 상감청자는요. 이 자기를 파요. 모양대로. 그 다음 거기다 하얀 점토를 넣어서 이제 유약 붙이고 다시 부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유약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게 바로 이 상감기법을 이용한 상감청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간섭 이후로는요 상감청자가 조금 쇠퇴를 하게 돼요. 자, 그 이후로 이제 고려 초기에서는 분청사기라고 하는 이 자기가 나오게 되니까요. 그 부분은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나잠칠기라든지 아니면 여기 청동으로 만들어진 은입사 전병이 있어요. 여기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얀 점토를 넣기보다는 은으로 그 상간기법 이용해서 파낸 다음에 은으로 주입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청동 은입사 전병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뭐 글씨라든지 그림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글씨에는 정계는 부양순체, 그다음 후기에는 송설체. 그리고 그림에서는요, 이제 이때 불화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불화는 이 부처님의 모습을 그린 이 그림을 불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체적으로 도화원, 이제 국가에 소속된 이 화원들을 도화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화원들의 그림이 많고요. 불화라든지 문이나 등이 많은데, 일형이 예성광도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공민왕의 천산대립도, 이건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해와의 관음보살도. 여기 있는 관음보살도는 남아있죠. 자, 음악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수입된 이 송나라, 대성악이 분중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각이나 고유음악이 당악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향악도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고려시대의 이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교를 해가면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교재 보시면서 사진이랑 비교해가면서 눈에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